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주교대 총장 사건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총장의 말과 달리 전주교대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교직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은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 징계 수위가 정해지자 피해 직원 A씨에게 합의서를 내달라고 강요한 의혹까지 뒤늦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총장님이 나보고 이런 합의서를 좀 써주래 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총장님한테 유리한 내용이었어요. 본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김 총장은 여전히 가벼운 접촉이었을 뿐인데 해당 직원이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입장. 그런데 폭행 피해 당사자인 A씨는 거짓말이라며 반박합니다. 거기서 밀면 안 되는 곳에서 밀었기 때문에 제가 중심을 못 잡고 이제 넘어지면서 제가 의자하고 소파하고 같이 나뒹굴면서 이제 부분을. 사건 당일 A씨가 입원한 전주 시내 한 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목뼈 등에 염좌가 있다는 소견인데 당사자의 말을 빌려 폭행을 원인으로 적어놨습니다. 당시 목 부위를 찍어놓은 사진에도 울긋불긋하게 멍이 든 자국이 선명합니다. 김 총장의 해명.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허리도 액션 세게 밀었다면은 소파로 그냥 이렇게 엎어졌겠죠. 소파 앞에서 그랬으니까. 그 직원이 옆에 두 명이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기관이 자신을 찾아오는 등 직장 안팎의 파장을 걱정해 고소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A씨. 교육부 감사 때 역시 폭행당한 증거는 내놓을 수도 없었고 분위기상 병원에도 오래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분이 공무원이고 제 자신이 뭔가 막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아내가 이제 아파도 가자. 사건을 목격한 또 다른 직원의 진술도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A씨가 총장의 주말 공식 일정을 수행할 교직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김 총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강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 교육부 감사 때는 쉬쉬하던 분위기였지만 직원들은 그 이후 총장의 인사 전횡이 계속되자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한 90% 이상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지 않는. 인사권이 총장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 응했던 직원들이 이른바 좌천 인사의 표적이 됐다는 건데 김 총장은 역시 부인합니다. 2년이 찼으면 당연히 옮기죠. 그리고 저쪽에서 1년이 채웠으면 들어와야 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인사는. 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인사갑질 의혹은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며 징계는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입장. 하지만 이번엔 직원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만큼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